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혼과 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우리는 인간은 영혼이 인카네이션에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뉴런의 그 세포, 신경세포의 체계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주 전형적인 신경세포의 사진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영혼은 영혼대로 몸이 필요하고, 몸은 또 영혼이 있어야 깨어있는, 동작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뉴런 세포가 활성화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각양각색의 영혼이 주는 그 정신적인 메시지, 그 우리의 정서 작용과 판단력과 창의성과 그런 것들입니다. 우주의 영혼과 연관되어 있는 무엇인가 그런 뭐 아날로그, 응? 그 존재의 유추라 그런 말을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추라 그런 말을 그 신학의 총체에서 썼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존재를 유추해서 그 존재를 따라 올라가서 하면 창조의 섭리가 이해가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그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추다 그런 것인데, 영혼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를 따라가서 추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무슨 존재냐?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동물에 해당하는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몸, 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모든 동작과 그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드웨어, 이거는 컴퓨터에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 있고 스위치를 누를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고, 무슨 테이프나 메모리 그 디스크를 체인지해서 바꿀 수 있고, 그러한 물체입니다. 보이는 물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라든가 제임스 웹 앞으로 또 띄울 아주 더 정교한 그런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하나의 하드웨어로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넓은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무슨 그런 기계를 통해서 아주 정교한 우주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허블 망원경, 그보다 더 정교한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우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를 식별하고 그거를 만져보는 건 아니지만은 무슨 기계체를 만들어서 보내고, 뭐 최근에 그 파커 솔라 프로비라고 하는 그 특수한 태양을 연구하는 그 탐색소는 태양으로 아주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태양을 더듬는다. 우리는 터치선, 태양을 만지작거린다. 이러한 정도로 자신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우주에 아주 멀리 있는 우주를 가서 만질 수 있는지 그런 때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더듬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기계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그거를 살아있게 하고 우주가 인식하는 우주고 뭔가 느끼고 뭐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움직이는 우주, 살아서 활동하는 우주, 이거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주의 그 혼, 영혼, 그거는 다스 아이네라고 하나입니다. 토, 헨, 다스 아이네, the only one, 그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편린 조각으로 다 떨어져서 은하수에 있는 별들처럼 찬란하게 우리 지구로 내려와서 살아있는 그 인간의 몸으로 다 인카네이션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만이 가진 특수한 정서가 있고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 때문입니다. 이 영혼 어떻게 일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번 시간에 사진을 보신 것처럼 우리 몸 안에 그 영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수한 뉴런 시스템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와 함께 디자인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루아크라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건 영혼입니다. 넣어서 영혼의 정보를 보내니까 그 뉴런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게 흙으로 덩어리로 있었던 유기체가 생명체로 변했다. 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영혼,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영혼이 몸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생물학적으로 몸은 살아있어도 그것은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쇼크로 인해서 또는 충격으로 인해서 영혼에 그 담겨있는 우리 몸에 담겨있는 영혼이 영혼으로부터 부재된 상태, 그거는 생물학적인 그냥 몸체입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무의식 상태로 뭐 10년을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몸의 생물학적인 기능도 정지가 되고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영혼과 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오늘 사진에 라이프니츠 뒤에 우주의 그 빅뱅에서 막 빛이 발하는 그런 배경의 라이프니츠 사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그 빅뱅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모나돌록이라고 하는 그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이것은 신플라톤 철학자지 말은 다스아인의 하나가 유일자가 존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나스, 그래서 그것이 그 단자 유일한 거 하나가 존재하는 거, 그것이 말하자면은 뭐 오늘날 얘기로 말하자면은 신의 입자입니다. 그 페터 힉스 박사가 알아냈다고 하는 신의 입자, 그것은 라이프니츠의 모나스입니다. 모나스, 그 단자. 단자입니다. 모나돌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LHC를 가동시켜서 발견한 신의 입자를 발견한 그 분야의 학문이 모나돌록입니다. 그러면은 빅뱅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우주의 전개, 그거를 라이프니츠가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디지털이라고 하는 소위 0과 1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컴퓨터의 논리, 이거를 라이프니츠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진법으로. 이러한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또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 미적분이라는 것을. 이건 뭐냐 하면 우주가 공간적으로 영원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그거죠. 인피닛 영원한 그거에 대한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죠. 영원한 거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 그겁니다. 미적분이라는 거는. 그러한 라이프니츠가 아주 좋은 글을 썼어요. 그거는 프레스타빌리에테 하모니. 영어로 말하면 프리스테이블드 하모니. 미리 예정된 조화다. 예정 조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프레스타빌리에테 하모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멘탈 플랜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 정신적인 말하자면 구상이죠. 구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죠? 말씀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 말씀 자체는 창조된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지컬한 그 execution, 물리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 그것이 또 50%입니다. 그래서 소위 구상, 말씀, 로고스, 미리 디자인하는 거,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면이 있는 거, 그것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실제로 건설돼서 건축물이 생겨나는 거,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창조되는 거, 그것이 또 50%입니다. 그래서 멘탈 플랜이 50%고 피지컬 엑세큐션이 50%라야 된다. 이게 하모니가 맞지 않으면 창조라는 것이 아름다운 예술성을 지니고 있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조의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 그거는 멘탈 플랜이 50%고 피지컬 엑세큐션이 50%다. 이거는 미리 정해진 하모니다 그겁니다. 이 하모니에 준해서 우주의 모든 그 물체들이 생겨난 것이다. 한 마리의 공중을 나는 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자기 옷을 해입으려고 길쌈도 안 하고 또 뭘 먹을 것을 곳간에다가 재놓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존재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기르시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한 마리의 공중 나는 새들처럼 살아라. 그건 뭐냐면요. 참새 한 마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그 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비둘기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비둘기의 깃털은 이런 모습이라야 되고 참새는 사이즈가 요만하고 참새는 어떻게 깃털을 씌우고 이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 그게 그 플랜이 멘탈 플랜이 50%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피지컬 엑제큐션이 50%입니다. 그 5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로고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전체의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과정, 피지컬 엑세큐션, 그것이 50%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피조물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겁니다. 이거는 진화된 거는 예술성이 없습니다. 진화해서 된 건 아름답지 않아요.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나무들은요, 꽃이 없었어요. 공룡들 살았을 때 그때 무슨 그 주라기라든가 백악기라든가 그때 그 지구에 있었던 그 식물들, 나무들, 그건 잎사귀가 끔찍하게 생기고 꽃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생명체들은요,
오늘날과 같이 무늬가 있다든가, 뭐 표범의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옷을 해 입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도 탐나는 거죠. 표범이 저렇게 아름다운 그 겉모습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예술성이 있습니다. 땅 위를 그냥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참 이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간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이러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예술성의 극치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진화된 거에는 예술성은 없어요. 그래서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서 창조냐 진화냐 하는 것이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된 거는 없어지면 아까울 정도로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요. 아깝습니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간 거는 그 아름다운 거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두 가지 모습은요. 예술성과 높은 가치 기준에 있습니다. 진화된 것은 예술성이 없고요.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기나 뭐 그 주라기 때 공룡이 뭐 몇 마리가 죽었다고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생긴 거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공룡이 이쁘게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몸의 색깔은 회색 아니면 뭐 브라운 뭐 그거 다고요. 그 몸체며 이빨이며 뭐 그게 전부가 다 그게 진화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해서 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창조된 것은 아름답고 높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제일 먼저 생명체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생쥐입니다. 생쥐. 쥐예요. 쥐가 포유류 동물입니다. 쥐가 그 나오기 이전에는요. 전부가 공룡이니 뭐 그런 악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알에서 나온 겁니다. 알. 알에서 나오는 거. 이거 진화된 겁니다. 그런데 창조된 것은 포유류입니다. 지 몸 안에서 새끼를 길러가지고 몸 밖으로 출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젖을 먹여서 길릅니다. 이것이 전부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애미가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이뻐하고 새끼를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젖을 먹여서 기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생쥐는요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은 그건 가치입니다. 윤리적 가치 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온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윤리적인 가치 기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영혼이 사랑의 그 본체라 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몸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몸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우주의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조각지가 작은 것들이 편린이 내려와서 우리 몸에 인카네이션 된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이 영혼의 조각, 편린 역시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영혼의 메시지, 뉴런 시스템에다 주는 모든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아주 각양각색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표출된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슬프냐? 너와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냐?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으냐? 너 오늘 즐거우냐? 모든 이것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모든 정서적인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은 사랑의 덩어리다.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는 정서라는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아주 각양각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기뻐서 웃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슬퍼해도 같이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서로 도울 줄도 알고 그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저작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에서부터 유출돼 나와서 광활한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시적인 것이 우주의 영혼이라고 해서 거대한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신플라톤 철학에서는 코스모스 노에토스, 인식하는, 무엇인가 느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주다. 우리 인간은 그런 우주에 그 모방된 거다. 그겁니다. 우주가 의식이 있고, 코스모스는 노에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의식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주와 우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 인간의 몸이 하드웨어고 영혼이 소프트웨어. 이거는 서로 라인이 다 있는 거죠. 이것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으려니와, 우주라는 것을 공간과 시간을 없애고 우리가 유아독존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주와 함께 해야 되고, 우주와 함께 할 때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거대한 영혼, 그 영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중에 신앙이고, 사랑 중에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기독교의 실천 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이프니츠가 이미 발견했어요. 미리 예정된 조화에 의한 것이다. 프레슈타빌리어테 하모니. 그거는 멘탈, 영혼적인 것이 50%고, 바디, 육체적인, 피지컬한 것이 50%입니다. 그 50%가 정확히 밸런스가 되어 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리고 가치가 높은 피조물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한 마리를 보아도,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된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프레슈타빌리티 리어테 하모니, 미리 예정된 조화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높은 가치를 지니는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영혼과 몸의 그 강의에서 라이프니츠가 발견했다고 하는 예정 조화, 멘탈 플랜이 50%를 차지하고 피지컬 엑제큐션이 50%를 차지해서 아름다운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이와 같은 미리 예정된 조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공식이 예정 조화에 있고, 그 존재가 예술성을 지니고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정 조화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50%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또한 50%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50%, 인간이 할 일 50%가 합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영혼과 몸의 구조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혼과 몸 제2강의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